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는 지난해보다 10%, 교육청은 6.2% 늘려잡았는데 복지와 일자리 예산의 증가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북도 내년 예산은 4조 5,811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0% 가까운 4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이 지난해보다 560억 원 증가하는 등 복지 보건 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수소자동차 관련 109억 원, 태양광 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에 70억 원, 우울증 환자 치료비 지원 등이 눈길을 끕니다. 11억 원. 1등 경제 충북 실현을 위한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충북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해보다 6.2% 증가한 2조 6,9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62.3% 이르고 교육복지 13.7%, 학교 운영 7% 등입니다. 양 기관은 기존에 해오던 초, 중, 특수학교 무상급식은 현행 분담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 공통공약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이 내년 전면 실시를 위해 현행 분담 비율을 적용한 461억 원을 편성한 반면 충청북도는 5:5 분담을 주장하며 한 푼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는 특히 도교육청이 5:5 분담을 수용해도 전면 실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협의가 잘 되면 내년부터도 단계별로 시행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에 맞춰서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고교 무상급식 백지화가 가져올 파장을 고려할 때 단계별 실시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경우에도 공약 후퇴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청주시가 어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불법 주차가 많다는 12곳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주차 차량이 없는 시간대만 골라서 단속을 벌였습니다. 구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청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반이 찾은 대형마트 주차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마트가 아직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 주차장도 개장 전이라 단속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대형 매장 두 곳을 추가로 찾았지만 역시 이른 시간이라 위반 차량이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을 막은 납품 차량에 말로 주의만 내려야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앞에 차를 못대게 막으면 주차 방해인가 돼요. 그래서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얼른 차를 빼주세요, 그럼. 죄송합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청주시가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민관 합동 단속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행위가 많은 12곳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전이거나 입주민이 없는 낮 시간대 아파트 단지를 찾는 등 단속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시간에 쫓겨 장애인 구역에 주차된 차가 정말 장애인이 타고 온 것인지 기본적인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빡빡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장소에 30분 정도를 잡았는데도 하루 종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 배정 안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8,900여 건. 하지만 대부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적발됐고 행정기관이 단속한 사례는 찾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KTX 호남선 직선화 주장과 관련해 전혀 타당성이 없는 만큼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호남선 직선화 요구는 국민 합의로 결정한 오송분 개혁을 부정하는 것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건설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 호남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주장과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충북 지역 유류 가격은 6.5%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어제 충북 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86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보다 110원 하락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15% 인하는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CJB가 연속 보도한 보은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인권 유린에 대해 장애인권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2, 제3의 장애인 학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겁니다. 개희수 기자입니다. 방치된 모텔에서 발견된 7명의 발달 장애인들. 앙상한 몸으로 발견돼 학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여기는 순전히 내 돈이에요. 대지원까지도 뭐 난 내 돈밖에 쓰고 있는 거 내 맘대로 하는 거야. CJB 보도를 통해 장애인들의 처참한 인권 유린 사태가 불거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관련자 모두 징계하라. 예. 신속한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장애인권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발달 장애 부모로서 어떻게 인간의 삶을 저렇게 짓밟아서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충청북도와 보은군의 깜깜이 보조급 지급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이시종지사와 장선배 도의회 의장 면담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도지사님 언제 만나시겠어요? 왜 못 만나게 하는데요? 못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분하고. 아, 중요한 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승계를 해준 사람들을 징계를 해야 되는 거 맞고 그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학대 피해 쉼터를 설치해서 그분들을 지역사회에 완전히 복귀하는 문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을 위한 쉼터 설립과 또 다른 인권 유린이 없는지 비인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촉구했습니다. CJB 뉴스 김희수입니다.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가장 필요한 복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충북 지역의 고용 현실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방진복 제작 업무를 하는 행복모아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기반으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입니다. 장애인이라는 편견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주시니까 진짜 감사하죠. 하지만 충북 지역의 장애인 고용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부분 농업이나 임업, 광업 직종에 집중돼 직업의 다양성 측면이 부족한 겁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을 돕는 지원기관의 경우 대다수가 중부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 같은 지역은 직업의 다양성 10개 정도의 업종이 분포가 되어 있다라면 충북 같은 경우 4개 업종이 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전반적인 고용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죠. 전문가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조정 등 정책적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충북 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 고용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 발전 계획 같은 것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각층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 음성 미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AI는 저병원성인 H5N3형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음성군은 저병원성 확진에 따라 사육농가들이 안도하고 있지만 626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사육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 말까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충북의 성장 거점 가운데 한 곳인 오송에 또다시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화장품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충청북도의 구상이 현실화되는 첫 단추를 꿴 겁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 오송읍 상정리 공북리 일대 85만 제곱미터 규모의 야산입니다. 산업단지 규모로는 작은 편이지만 충청북도가 화장품 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삼은 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25억 원, 사업 규모가 10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첫 관문, 한국개발연구원, 이른바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합격점입니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특히 전국의 화장품 관련 기업 3천 곳에 대한 표본조사로 진행된 비용 편익 비율 BC는 2.62로 기준인 1을 훌쩍 넘겼습니다. KDI의 방문조사 대상 화장품 기업이 다른 곳이 아닌 오송으로 확장 이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책기관이라든가 관과 또 R&D, 연구, 그다음에 생산시설을 다 아우르는 곳이 그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오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메리트가 있다고.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가 예타를 통과하면서 충청북도는 내년 LH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1년 조선공사에 들어갑니다. 지난 2015년 바이오와 화장품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충북이 또 다른 성장의 날개를 달 수 있게 됐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이시중 지사가 2025 학예 유니버시아드 충북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확대 간부 회의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려면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도민 여론이 긍정적일 경우 적극적인 대회 유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본관 보존 결정에 따라 좁아진 통합신청사 건립 공간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장은 시청 옆 중앙로 건너 무심천 방향에 있는 시 소유의 주차장까지 부지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시유지 사이에 있는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는데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청사 완공 시기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음성군이 축제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축제를 통폐합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음성군 축제발전협의회는 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 청결고추축제, 인삼축제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축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영동산업단지가 착공 5년 만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영동산업단지는 전국 2시간대에 접근 가능한 최적의 물류, 유통환경을 갖춘 데다 3.3제곱미터당 30만 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준공식에서는 충청북도와 영동군, 유망기업 간 투자협약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충북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2019학년도부터 위기관리학과 석사 박사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관리, 국가 핵심 기반 위기, 생활안전 등 각종 위기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게 될 이번 과정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면 지원 가능하며 오는 16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이근규 전 제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4월 문자와 SNS를 이용해 유권자 800여 명에게 제천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왜곡된 발언을 했다며 라이트월드로부터 고발당한 우건도 전 충주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원장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장 최모 씨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학부모가 골프채로 자신의 어깨를 내리쳤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이 사건의 충격으로 청주시에 폐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갑작스러운 폐원 신청에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전국 어린이 합창 경연대회가 오전 11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연극 죽기 살기 무료 공연이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시어터 제이에서 펼쳐집니다. 충주에서는 충북 과수 농업인 대회가 오전 11시 충주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오전 10시 덕산면 석장리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보은 영하 1도,
제천 1도, 청주 5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15도 등 14도에서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계속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